저 위에 저거 살 있고. 야켓에서 다 공짜리. 아, 색깔이 되게 곱네. 근데 쎄한데 느낌이 골목길에. 앞장서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날씨가 완전 봄날이네. 덥자. 어? 와, 1주차 10,000원이다. 졸라 싸다. 개 싸지, 임마. 서울 가면 1시간에 6,000원인데. 바로 바뀌고 왔어. 아, 한잔 합시다, 일단. 와, 이거. 맛있다. 한 사람 좀. 네, 정비. 딱 괜찮은데? 딱 괜찮은데? 와. 자, 일단 한잔 하고. 자, 요 앞에 친구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당한 건 아니지. 왜냐, 내가 중개를 했는데. 제가 중개한 건 이때까지 사고가 안 터졌는데. 야, 당한 거지, 전세 사기를. 아니, 제가 사기를 친 건 아니잖아. 보증보험을 하는 것 자체가 전세 사기죠. 아, 어쨌든, 아, 들어보세요. 상황이 어떻냐면은, 저는 보증보험 되는 집만 보통 중개를 하는데,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중개를 했습니다. 중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터졌어요. 그 임대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을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걸 알게 된 거죠.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보증보험이 이제 만료가 된다. 임대인이 어쨌든 더 이상 이제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연장을 할 수가 있답니다, 보증보험을. 네, 일단 만료 날짜 전에 가서 일단 연장을 해야 되고. 아니, 임대인이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못해준다 해서 개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개인으로. 허브 담당자 만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못 주겠다. 연장을 따로 신청을 해라. 그것도 임대인이 양반이네. 나는 그 사기는 아닌 거죠. 임대인이 그냥 사정이 있어서.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준 건데 사기는 아닌 거예요. 또 만기가 됐을 때. 만기 되면은 이제 허브 가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만기 날짜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돼, 법원에. 아,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만기가 되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만기 날짜 딱 이후에 할 수 있어. 예, 원래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만기 날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한 2, 3주 걸리죠? 아니, 전자소송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안에 다 됐어. 아, 돈 아끼려고 전자소송 했네요. 돈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은 똑같이 들고 시간이 없어서. 아,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료가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허그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전화 통화를 하니까 두 달 뒤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다음 날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뒤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그거는 그 가입한 보증법의 종류에 따라 다르대. 아, 나는 법인이어서 두 달 뒤에 갈 수 있어. 아, 그럼 두 달 뒤에 가면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네. 근데 서류 다 내고. 아,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7주에서 8주로 걸린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세 사기가 많아서. 전세 사기가. 그러니까 그냥 보증보험 가입되는 걸로만 가입 계약을 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보증보험을 가입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되면은 허그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하면은 이제 6, 7주 정도 걸리고. 근데 보증보험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종류에 따라서. 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 나는 거. 법인이어서 두 달 뒤에. 두 달 뒤에. 아니, 결혼을 했는데 지금 신혼집을 못 살고 있어요. 미안하네. 못 받아서. 맞아. 오늘 실제 피해자를 만나뵙고 한잔 해야 될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집을 샀어요. 네가 얼마에 샀지? 1억 9,500에 샀나? 이런 집도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수영장이 보이는데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1억 9,500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하락기잖아요. 근데 지금 2억 4천에 팔아달라 하더라고요. 아니, 2억 4천에 올라와 있어. 근데 실행 매매가는 다르잖아. 호가. 그냥 호가지. 나도 호가에 올려놓을 수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아직 당장에 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실거래가가 이제 보니까 한 1억 8,900,000에 들였더라고. 근데 이제 팔아도 거의 또인데 지금 2억 4천이라는 그 한여름 밤에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꾸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책 많이 넣어서 내 손에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는. 2억 2천? 2억 2천.
다 2천을 버는 거네요. 돈 깨세요. 3천 버는 거지. 계속 들고 있고. 돈을 벌어야 돼. 뭐 좋은 날이 오면 그때 파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시간 팔아야 돼요. 시집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내려온 이유가 코인면이 다 결혼식이야. 나는 회수를 언제 하는 거야? 내가 결혼식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보냈잖아. 돈 보내고. 아니 와야지. 와야지. 그렇지 알지. 그때 개업 안 가 바빴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와서 소고기 먹을 때까지 후려 먹을 예정이.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일단 커트 술이나 먹자.